결정이 이루어지지. 자, 이제 희진 씨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씨, 마음에 드시는 분에게 꽃을 내밀어 보십시오. 뒤에서 앉는 거. 아, 어. 오, 멋있어. 어떻게? 뭐 앉으셔? 자, 마음에 드는 분에게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분에게 꽃을 내밀어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눈여겨봤던 분이 두 분이었어요.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감미로웠어요. 예.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도 현호 씨에게 질문을 드렸고 저 현호 씨에게 하겠습니다. 오, 현호 씨. 갑자기. 저 현호 씨에게 하겠습니다. 오, 현호 씨. 갑자기 확 갔어, 저쪽. 근데 그 전부터 씨한테 많이 좀 눈이 갔어요. 좀 뭔가 더 알아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제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아, 당연히 가고 싶지. 싶은데. 자, 이제 김현호 씨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어? 아, 당연히 가고 싶지. 싶은데. 한 송이의 꽃을 받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왔던 대로 직진일지 바뀌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어떡해. 제자리. 뭐지?